제가 소도둑 검거를 많이 하고 종남 경찰서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김상순 형사와 조경환 형사 그리고 서우정 형사를 만나서 이 넷이서 나쁜 놈들 때려잡고 네, 약한 사람들 보호하고 네, 이런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 요거 이제 방송이 언제죠? 4월 19일에 첫 방송합니다. 공토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뭐 우리가 엄살 피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새벽까지 밤을 새고 왔어요. 근데 밤을 새도 진짜 멀쩡하잖아요. 근데 형. 진짜 그래, 재훈이 멋있어요. 무엇보다 나 최근에 알았어. 재훈이가 하트를 되게 좋아해. 어, 뭐라 그랬어? 아, 잠시만요. 네. 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저도요. 아, 나 여기. 나 배웠어. 아, 나도 좋아해, 하트. 저도요. 잠시만요. 하트를 진짜 맞아요, 맞아. 하트 중독자야.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진짜 하트 중독자야. 아, 네. 기사 사진 뵈면은 다 이러고 계시죠. 맞아요. 하트를. 너무 귀여우세요. 중독이 돼 있어, 하트가. 네. 진주, 내가 알기로는 동희하고 친구 아니야? 아, 학교 선배님이세요. 제 후배인데. 네. 아, 진짜? 네. 서울대 졸업하셨어요? 그렇죠, 학교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저랑 같이 다녔어요. 네. 네. 거의 제가 수아였죠, 수아. 쟤도 과장이 진짜 심하다. 쭉 방송 보면 이경이가 진짜 대단하기도 하지만 선을 타니까 선을 타니까 성격 많이 안 좋은 선배만.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석훈이가 솔직히 빡 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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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 풀었지만. 야, 얘 카메라 꺼지면은 손부터 잡아. 편집실에 그렇게 자주 가요, 제가 또. 다행이다. 그래도 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 왔으면 또 복잡해지고. 왜요? 왜 나도 다시 해. 아니, 복잡해지고. 아니, 합병할 생각 없어요? 합병? 네. 합병이 여기에 맞는다는 거야. 야, 팀끼리 합쳐야 돼. 합병이 여기에 맞. 야, 재훈아, 미안하다. 합체 아니야, 합체? 합체 아니야. 합체 아니야. 네. 네. 우리 뭐 좀 시키죠? 아, 그럴까요? 아, 고맙습니다. 오, 와. 와. 즐겁다, 오늘. 아, 대창주 꾸미는 처음이네, 또. 야. 안 돼, 안 돼. 가스만. 밑잔, 밑잔! 밑잔이야!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네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쭈꾸미가 지금 철이거든요. 네. 통통해요. 여기다 찍어 먹어. 와. 이야, 마요네즈까지 이거 한번 이거. 이야. 야, 근데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 네.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맵기가 너무 좋아요, 맵기. 맞아. 너무 맛있어. 맞아요. 맵기. 너무 맵기 안 좋아. 맞아요. 매콤하고. 아, 재석이 형이 아침 드셨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진짜 형님 입맛에 맞는 거야. 쭈꾸미 대창 이거 진짜 와. 아니 얼마 전에요 고깃집에 갔거든요. 네. 고기 구워주는 이제 이모님께서 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봤지만 실물로 제일 잘생긴 배우님을 이재훈 배우님이라고 하셨어요. 오, 정말. 아, 정말. 네. 네. 그 이모가 너야? 그 이모가 너냐? 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오므라이스래요. 이것도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게 예. 볶음밥 위에 이게 야 그런 또 아이야 스마트 이거야. 맛있나 봐. 아유 왜 이래? 아니 너무 맛있는데? 친구 아니야? 너무 맛있어. 야 하야 너 당장 또 너 연구 들어가야 돼. 너 지금 안 돼. 형 438 거기는 너무 메뉴가 그대로야. 438 401 404 404 사공해. 사공해. 438은 뭐야? 438은 어디야? 잘했네, 잘했네. 재훈아, 뭐야? 뭐 꺼내려고? 아니, 뭐 저기. 네, 형이 나한테 뱉었거든요. 야, 그걸 또 캐치를 하시네. 아, 438이네. 438이네. 야, 그걸 또 캐치를 하시네. 아, 나는 또 너 잠바에다 손 넣길래 하트 꺼내려고 그런 줄 알았어. 이것도요. 나 이런 거 못 봤잖아. 아, 어떡해. 녹화장에서도 하트 많이 한다며. 아, 그럼요. 컷 하면. 컷 하면 하트래. 컷 하면, 컷 하면 하트야. 예, 연기하고 있다가. 컷! 아, 근데 이 여기 조그만한 거 튄 거를 섬세하시라고. 두 분 중에 누가 형이에요, 그러면?
형님이시지. 아, 네. 뭐야, 진짜로? 뭐야? 아, 재훈이가 형이지. 오빠 네, 한참 네. 형인 줄 알았어. 어, 진짜? 어? 아, 나는 나랑 아, 친구거나 뭐. 형 나오면 아니에요? 넘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된다. 84586. 네. 왜 이렇게 놀래요? 10살 차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10살 차이에요? 미주 씨랑? 어, 진짜 그래. 우리도 안 믿긴다. 야, 웬일이냐, 너는? 상상도 못했어. 야, 근데 어쨌든 재훈이가 오니까 좋긴 좋네. 왜 재훈이가 오니까 좋고? 아, 재훈이랑 동희가 오니까 좋다고. 그러면 저희... 정확하게 재훈이가 오니까 좋다.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동희를 얘기했지. 가만히 있으라고. 대단해, 정말. 근데 요즘 방송에서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유재 씨를 보면 예전에 이윤석 선배님 정말 많이 나.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려야지. 재훈이도 이렇게 깊은 뜻이 너 알지 않니? 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아니.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은 뜻이? 와, 진짜 재밌어. 재밌다. 아니,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다고? 응, 너무 재밌어, 재훈. 이렇게 심한 말을? 재훈이가 안 하면 재미가 없어. 아예 웃음기가 0이었어. 아, 형님 혼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와! 아, 진짜 서운하네, 진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아니, 내가 얼굴로 훨씬 웃긴데. 안 웃겨? 다른 거야. 아, 다른 거지. 아, 오케이. 웃음이랑 진짜 웃긴 거랑 다른 거. 오케이,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